분들이 현장에서는 어땠을지 제작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천 박사가 강력한 사건을 이뤄받으면서 동료들과 함께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액션, 미스테리, 모험 활극 그런 작품이고요. 아주 경쾌하게, 신선하게, 현대적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장르의 영화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기존에 빈이라는 웹툰을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오프레스와 다른 지점이 보여서 그렇고요. 천박사는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인물이고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서 사기꾼처럼 보이지만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서 내내 선배님이 다양한 모습에 반하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상황을 현실적으로 만든 기대에 못 들었어요. 감정선을 벌고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같이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고요. 각자 가진 매력들이 풍성히 들려서 즐거운 작업. 힘을 뿌려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느낌들이 어떤 것 같습니다. 소희 형은 순수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였는데 확확 바뀌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그리고 호준호 선배님과 작업이 되게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너무 좋으셔가지고 강동원, 인성, 이동, 김종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들이 모여 있어서 첫날부터 같이들 잘 작업했어요. 호준호 선배님이라고 예전부터 작업해보고 싶었었는데 늦게 안 됐어요. 압도적인 카리스마, 우리 아브라함이 뽑아져 나오는데 엄청난 캐릭터들, 묘한 얼굴에서 풍기는 그 딱 한 손밖에 없었어. 혈경이 귀신을 가둔다라는 그 기본적인 요소가 있고 영화적으로 악인을 다른 세계에 가두기 위한 포트 역할을 하는 거였거든요. 전통적인 요소에다가 감독님이 원하는 기계적인 장치의 느낌, 불꽃, 사슬 이런 문양들을 배치를 많이 했고 특히 가장 신기하셨던 게 칠성범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장신구 같은데 큰 악인을 제적할 수 있는 슈퍼 아이템 같은 거였잖아요. 장르적인 재미, 극대화시키는 촬영을 하자 마을 추격 시퀀스에서는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다양한 룩을 좀 보이기 위해서 빛도 좀 자유롭게 컬러도 다르게 쓰고 방향성도 많이 다르게 써봤습니다. 강동원 배우 감독님이 통찰할 것 뒷모습을 대응을 현실과 어떻던 터라 그것을 다 감동원 배우가 소화를 했고 허준호 선배님이 유감하도 그냥 끝판왕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창 캐릭터를 연기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만큼 기대해도 되는 속도감 있고 경쾌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석 때 꼭 봐야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마음 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극장에서 꼭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와,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명의 비밀 제작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 현장의 뜨거웠던 열기를 그대로 이어서 마지막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은 사랑이죠. 파트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어머, 감동아 씨. 지금, 대단합니다. 천박사, 앞으로 들어오세요.